방송 미션을 약속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앰프헤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THR100HD 헤드 듀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각각의 앰프 채널이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사운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맞아요. 저희가 간단하게 시연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단한 시연 말고 아예 트랙에다가 이 THR 사운드로만 쫙 사운드 메이킹을 해가지고 완결된 완성 합주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뭐 딱히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냥 잡아서 들려드리고 잡아서 들려드리고 하면서 뭐 전체 모니터링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기타 사운드에 대한 이제 개괄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점 사운드라고 중점 사운드죠. 중점적인 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은총 씨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냥 그 MR을 한번 들려주시죠. MR 뭐 별 거 없어요. 네, 어디서부터 진짜 얼마나 별거 없는데 시작하는지 들으면 네. 좋으실 것 같아서. 이 정말 이, 네. 별거 없는 사운드에 그렇습니다. 이 이제. 우리 야마 사운드가 입혀지면서 네. 어떻게 우리가 이 채워갈지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 코드와 A 코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진행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기타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클린 톤부터 해봐야겠죠? 네, 처음에는 클린이죠. 클린에 부스터 빼고. 사운드 예쁘네요. 네. 부스터 없이 요 사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네. 네, 가볼게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린 하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약간 띵동띵.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 거를 크런치로 네. 살짝 잡아볼게요. 오, 그 바로 좋네요. 그래, 크런치. 바로 할까요, 그대로 그냥? 갈게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네. 자, 그럼 요거랑 비슷한 톤으로 이번에 부스트 살짝 주고 또 약간 로우 쪽에서 한번 또 띵동띵동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 좋네요. 네,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이번에는 백킹을 한번 깔아봐야 되겠죠? 네. 백킹 한번 시원하게 해보죠. 네. 백킹은 저희가 지금 일부러 여러 가지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클린, 이번엔 크런치, 다음번엔 네. 모던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바로 더빙 갈게요. 네.
스타펜인 가르고요. 요걸로 뭐 밸런스 조금 잡아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네. 위에다 솔로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딱히 EQ 안 해도 좋네요. 확실히 야마하가 모던하고 네. 누가 들어도 막 이상하지 않는 소리를 잘 뽑아내. 와, 요것만 가지고도 약간 어? 약간 뭐 콜드플레이 느낌, 그렇죠. 콜플레이 같은 느낌. 그러면 콜플의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리드로 아주 그냥 확 달려가지고 몽환적으로 완전 다 접혀놓고 리버브 완전 해가지고 네, 리버브를 리드. 제가 네. 요 거기서 홀로 바꿔주세요. 네네. 게인 뭐 다 올리고 강렬하게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죠. 리버브 그렇죠. 이렇게 아, 좋아요. 완전 그냥 이렇게 적셔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뭔가 좀 대 구직한 선율을 네. 하나 넣어주고 뭐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솔로 톤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뺄게요. 네, 바꿔볼까요? 네. 뭐 충분하네요. 네. 이게 대충 만들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가 뭐 딱히 뭐 잘 잡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뭐 네, 이렇게 요거는 뭐 지금 네, 말로는 실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냥 위트로 넘어가 네. 주시고 자 이렇게 일곱 트랙을 쳤고요. 자 쿨 플레이의 럭키 세븐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일곱 개의 트랙 순식간에 아, 쏟아냈네요. 그런 네.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 네. 일곱 개 트랙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쭉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요. 충분히 의도한 멜로디. 저건 일단 불협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이 럭키 세븐이라는 곡의 가장 그 킬링 포인트는 따이야이야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아주 즐거운 오늘 THR 100 HD를 가지고 어떠세요? 해봤는데 형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톤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확확 돌려도 크게 이상하거나 어려운 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그 여러분들이 뭐 캠퍼라든가 이렇게 톤을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프리셋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네, 고르다 보면은 날 셀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좋은 다른 유의 대안이 될 수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딱 들어보니까 사운드들도 전반적으로 그냥 틀자마자 다 완성도가 있고 직관적이고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활용 내가 여기서 톤 메이킹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할 의지도 실력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 다섯 가지 정도의 베리에이션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톤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저는 이게 더 여러분들의 멘탈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나 이제 두 번째 그 선택지 영역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드라이 톤을 좀 좋은 퀄리티로 주고 싶고 이제 웨트 그러니까 공간 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DAW 자체에 있는 소스로 쓰겠다. 난 드라이 소스만 쓰겠다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얘 피지컬 톤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쓰실 분들도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 복잡한 거 싫다. 그냥 짝짝짝 해가지고 딱 치고 깔끔하게 녹음한 다음에 공간 계열은 DAW에서 마무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맞아요.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버브 아까 적셔갖고 하니까 다 리버브도 괜찮았어요. 네. 좋더라고요. 아까 거기서 우리 그 유틸리티에서 그냥 뭐룸홀뭐 이런 것만 선택해 줬는데도 그니까요. 네, 충분히 기분 내기 좋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약간 뭐쿨 플레이, 원 플레이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은총 씨의 멋진 시연과 함께 럭키 세븐 잘 들어봤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악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기타면서 한번 또 특집으로 실제로 캐비넷에 물려가지고 정말 물리적으로 얼만큼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방구석에서 정말 놓으면 좋은 앰프가 여기 있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